저 그 눈물 속에 흐르네 나를 보았죠. 우리 이대로 길을 떠나요. 위에 주어진 모든 시간을 늘 그대에게 바치며 하고 있어요. 우리 이대로 길을 떠나요. 소리 본 지가 언젠데 기억을 못 해. 우리 감독님 반갑습니다. 자, 네? 유명하신 감독님이요? 우리 유명하신 감독님이래요, 단장님이. 유명하신 감독님, 우리 장털보 감독님. 저기 TV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, 또 여기 우리 목동호 감독님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, 또 어머나 감사합니다. 멋지시 예쁜 언니가 오셔갖고 어머나 아름다우세요 언니. 반갑대 감사합니다. 제가 대구방에 이렇게 왔다갔다 해요. 아침이라
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. 아니 1번이니까 봐. 1번씩 또 한 번씩 웃는 거야. 1번. 자, 오늘 감사합니다. 아니 1번. 자, 나 근데 지금 뭔 말 하고 있었는데 또 까먹었다. 아, 언니 앞에서 저기 봐요. 웃지만 말고 좀 알려줘라. 내가 뭔 말 하고 있었어요? 아무 생각이 없구나. 그래요, 노래할게요. 자, 우리도 모두 방송에 찾아와주셔서 우리 노라조공연단 또 여기 예쁜 이분만님 또 우리 소리 채널 찾아와주신 모든 사람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 하루도 또 즐겁게 일주일 마지막 날이네요. 일요일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가게 언니 오빠들 들어오세요. 놀자 음악 큐! 큐 한번 해봐. 큐! 잘 어울렸는데 오늘은 화이트 모자가 또 잘 어울리네요.
섹시한 우리 사랑니. 기억도 좋아. 내 기억이 얼마나 좋은데 돈 주면 다 기억해. 그것도 염아 안 먹고 토끼는 사람도 다 기억하네. 일본 말 잘해. 일본 말이요? 이거 한국 말인데요. 아니 아까 뭐 일본. 아, 뭔 소리 오빠 술 먹어라 그냥 아버지가. 어서오세요. 영천동 아가리 반갑습니다. 모두 반갑습니다. 자 이렇게 영천 주신 언니오빠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노래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. 놀자 아하 아하 리듬 박수 칠까 칠까 섹시하고 예쁜 사모님들 들어오냐. 참 감동해서 왔나봐. 저 미니스커트도 왜 이렇게 잘 어울려. 블랙 치마 어머 저 가슴 입어라. 35, 24, 36 오빠 멋진 오빠. 어? 아니 여기 하얀색가 어, 오빠는 지금 나랑 안 맞는 것 같아. 나보다 좀 너무 연배가 차이가 나. 이 오빠가 좀 젊어 보이는데. 아니야? 동갑이에요? 어머 미안해 오빠. 오빠 내 스타일이다. 몇 살이에요? 50대? 아? 19살? 아 19살 싫어. 나 미성년자 싫어. 동생 아직도 웃으세요. 자 지금부터 계속 주시면 돼요. 담당님 담당님 한번 신나게 계속 연속으로 달려볼게요. 자 놀실 준비 되셨나요? 어머나 고마워요. 저 언니 혼자 박수 잘 친다. 여기 앞에 언니 먹느냐고 정신없나. 그려 일단 먹고 사람이 먹고 놀아야 돼. 배고프면 짜증난 게 일단 배부터 채우고 신나게 제가 노래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드셔요. 자 박수 한번 주세요. 음악 투! 우리 담당님 음량을 고치시고 지금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박수 한번 받으세요. 담당님께 다시 갈게요. 자 렛츠고 아하
드릴게요. 자, 우리 방송에서 응원해 주시는
우리 사장님들 모두 감사합니다. 자, 단장님 준비됐으면 가보겠습니다. Let's go! 아샤
감사해요.
저기 봐, 엿은 일단 후식으로 먹어. 이거 어떤 음식 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엿 먹으면 되네요. 그래야지 맛있어요. 엿을 먼저 먹어버리면은 이 음식을 먹을 때 저기 뭐야 맛이 없어. 왜냐면 엿이 좀 달짝지근하기 때문에 엿을 후식으로 먹고 그 엿 먹고 또 갈증난 거 하면 또 커피까지 마시면 맛있어. 그 커피 따뜻한 것도 있고 시원한 것도 있어요. 한번씩 드시거든요. 언니 그지막 갈게요. 자 그지막 가겠습니다. Let's go.
유튜브에 소리 치면 나와요. 소리 품바 치면은 제가 나옵니다. 여러분들 구독하는데 돈 안 되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감사할게요. 어떤 엄마가 어제 막 저기 막 나 그거 하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막 이러더라고. 걱정 안 해도 되네.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생명비 그 구독 부분 밑에 있는 동전 힘표 밑에 있어요. 생명비 한 곡 하고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예쁜이 부모님 모셔보도록 할게요. 예쁜 부모님 나와요. 예쁜이 부모님 우리 언니 오빠는 오늘 모두 용돈 주시고 여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전 지금까지 소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